KPJ KL 호스피털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진 않네. 가서 수속을 해볼게요. 한 30분 일찍 왔는데 제 앞으로 59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무슨 백신 놔줄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안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대 여러분, 화이자 맞는답니다. 화이자.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안내하는 애한테, 야, 오늘 와, 무슨 백신이냐 했더니, 화이자 놔준답니다. 네. 화이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산합니다. 친절하고, 잘하고 있네요. 백신 잘 맞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15ml인가? 15ml 놔주고요. 다음에 3주 후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세컨더스 2차 접종을 한다 그래요. 뭐, 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되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고요. 너무 잘해줍니다. 아, 우리 집사람이 또 옆에 와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집사람도 마주 가는데 화이자 다 놔준대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TV입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솔라 몽키아라 이제 바운다리에 들어왔습니다. 아, 백신을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뭐 제3국인 나라, 여기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그렇고 다 그냥 무료로 놔주는데 화이자를. 야, 그래도 좀 괜찮다, 말레이시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끝나고 나니까 물이랑 과자, 스낵, 커피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잘 받고. 지금 10시 21분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 백신 화이자 15ml 맞았습니다. 맞고 났더니 지금 혀가 얼얼합니다. 혓바닥이. 가서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 수급이 돼가지고 다 빨리 맞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앞에 차들 쫙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지금 백신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미텍 마트레이드 센터 KL 가는데 여기 다 차로 들어갔고 이제 맞고, 8월 1일부터는요 여러분, 그냥 워크인으로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화이자 이제 다 놔준다고 하니까 8월 1일 이후에는 그냥 뭐 그래 놔준다는 병원 가갖고 그냥 예약 없이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았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좀 백신 수급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맞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친절하고. 역시 말레이시아 시스템이 이래 좋아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자, 김두호, 화이자. 보이시죠? 화이자. 맞았고요. 이제 3주 후에 문자를 보낸답니다. 똑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2차 접종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도 솔직히 저희 이제 로컬 친구가 쫙 보내줬어. 이제 어떤 병원 어떤 병원 어디 센터에서는 뭐를 놔준다는 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KPJ는 대부분이 시노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걱정을 했어요. 가서 시노백 놔준 다음에 맞지 말아야지. 어? 왜냐면 8월 1일 날에는 여러분 그냥 워크인으로도 들어가서 맞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좀 걱정해갖고 가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백신이냐? 이거는 이제 걔들 다 말레이 애들이거든요. 아빠 백신? 딱 그래서 했더니
화이자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뜨리마커스 딱 그래갖고 이제 딱 레지스터하고 이제 가서 맞았습니다. 그 리셉션 딱 가는데 여러분, 말레이 여자들이 쫙 앉아있어요. 간호사들인지 뭐 도우미들인지. Where I from? 딱 그러더라고요. I'm from South Korea. 딱 그랬더니 IC카드 딱 달라요. 제가 이제 요건을 딱 줬더니 아 코리아 오빠 코리아 오빠 막 이러면서 또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또 주사 맞는데 뒤에서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릴렉스 하면서 1인 2조거든요. 주사 약을 빼고 보여주고 넣는 여자가 있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말리 애들인데 되게 착해요 진짜.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릴렉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백신을 처음 맞는데 좀 많이 쫄렸었나 봐. 끝나고 이제 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거 어디 갔나 저기 과자 커피 그거 다 갖다 줬어요. 뭐야? 오토. 아 오트밀. 그거는 이런 배려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말레이시아 세금 아니에요. 예? 또 작은 물도 하나 주고 이거 뭐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초코 쿠키 그리고 뭐예요? 하여튼 뭐 차 같아요. 차 오트밀이네. 오트밀. 예? 아침 10시에 가서 그런가? 이런 작은 배려를 또 이렇게 해주는 예? 센터더라고요. 병원이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돈으로 치면 뭐 돈 천 원 하겠습니까? 돈 천 원 하겠네. 근데도 이런 작은 배려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참 말레이시아가 좀 많이 좀 발전했구나. 얘도 참 어? 힘들다는데 다들 이렇게 작게 이런 작은 배려도 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들도. 화이자 맞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델타에도 효과가 가장 크다 하더라고요. 지금 맞은 지 이제 한 3-40분 1시간 가깝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무증상입니다. 아무렇지는 않고 있는데 또 모르죠 여러분.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또 밥을 맛있게 챙겨주네.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 구독 하나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나라도 빨리 백신 수급이 돼갖고 다 잘 맞고 백신 방역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따지면 뭐 백일에 뭐 독감 뭐 우리 어렸을 때 막 맞잖아요. 아기 때 막 불주사 시고 그건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처음에는 좀 그런데 맞고 나면 시원하네. 감사합니다.